국산 6등급 1000리터 경주 부경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장 외곽의 12번 아델 석세스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고 한가운데 서는 5번 디 러블리 퀸이 빠릅니다. 5번 디 러블리 퀸이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따라붙는 7번 엔들리스 러닝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외곽에서 12번 아델 석세스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깔끔하게 중배당 한번 때려먹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행 가는 놈들이 1번 마 테스브라더, 3번 퀸데이, 뭐 6번 세계질주, 7번 엔드리스 러닝, 거기에 5번 더 러블리 퀸, 8번 트리플질주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이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바로 조인거지의 7번 마 엔들리스 러닝.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추적 한 방. 자, 전개가 유리해졌죠. 자, 김혜성 기수의 5번 마 더 러블리 퀸이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스에다 한 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7번, 5번. 7번, 5번. 주력에 4번, 8번, 12번. 자, 쌍복식 7번, 5번. 7번, 5번. 주력에 4번, 8번, 12번. 한가운데 7번 엔들리스 러닝이 선두 구치게 나서 있습니다. 7번 엔들리스 러닝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5번 디러블리 퀸이 추격합니다만 7번 5번 두 마리 순입니다. 7번 5번 12번. 7번 엔들리스 러닝이 결국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줄곧 3마리의 3파전이었던 이번 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였던 부경의 1경주 결국 조인권 기수와 함께했던 7번 엔들리스 러닝이